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얽혀 살아가게 되는데요. 만약 100세까지 살아본다면 누군가의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.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과 멀리 지내는 것이 좋은지를 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. 오늘은 100세를 살아보며 깨달은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 1순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첫째, 항상 부정적인 사람. 뭐든지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쭉 빼먹습니다.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낙천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고 우리 스스로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. 둘째, 이기적인 사람.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.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고 점차 피로해지기 쉽습니다. 셋째, 소문을 잘 내는 사람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리저리 퍼뜨리며 신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우리 이야기마저 소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죠. 넷째, 비판적인 사람.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피해가는 것이 좋아요. 그들의 비판은 우리 자존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책임 회피형 사람.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.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람과는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죠. 요약하자면 삶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, 이기적인 사람,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, 비판적인 사람,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마음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보세요.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.